포항시가 출판되지도 않은 특정 작가의 소설책 구매 예산을 편성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소설책 구매 예산 1,900만 원의 집행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담았다는 이유로 나오지도 않은 소설책 구입비로 1,900만 원에 편성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며 구매 예산 집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작가가 스스로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일부에서 이 작가가 지난 총선 때 모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력이 소설책 구입의 배경이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시는 연호랑 새우녀 설화가 포항의 정체성과 부합해 이를 알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